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분들은 운세로 봤을 때는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하시네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2021년도 닭띠 분들의 총 운과 나이별 네. 운세도 알아볼게요. 네. 닭띠 성향은 순결하고 근명성실하고 의리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자신의 이득보다 남들을 돕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화가 나면 다른 사람 다 감정을 생각을 안 해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는 분들이 좀 감인 반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작년에는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된 닭띠인데 올해는 운이 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삼자라 해도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 네. 29세 개우생 분들의 운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인이 이제 들어와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기가 너무 얇으신 분들은 그분들 말을 듣고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41살 신유생 분들의 운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분들인데 기인들이 들어오셔서 사업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주셔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간제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제수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제가 아까 듣기로는 선생님 53세 네. 기우생이시더라고요. 아, 접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53세 기우생 분들의 운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진짜 제 띠들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는 참 좋아요. 저보다 어린 분들 그런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 형국이라 하고 있고요. 사업은 좋은데 투자, 투기, 그러니까 금전운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다가 투자 같은 거 하시면 돈이 나가니까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그럼 마지막으로 65세 이제 정유생 분들. 네, 정유생 분들의 운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전운 좋은데 네. 문서운도 들어오시고. 안정적으로 가셔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판이 다 디뎌지신 분들이고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건강은 좀 생각하셔야 되지만 운세로 봤을 때는 걱정하실 게 없다라고 하시네요. 젊은 분들도 나가는 삼재인데도 보편적으로 운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끝에 낙이 복이 들어오시니까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이제 닭띠는 예로부터 머리에 벼슬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직업 같은 것도 그냥 공무원이나 경찰, 군인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좋아요.